네. 칭따오 맥주는 아니고 이제 맥주 음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알코올이 없는. 아, 이거 제가 사서 마셔야 되겠는데요. 아 왜요? 아니, 저는 저 사실 제가 맥주를 되게 좋아해요. 맥주 그래요? 중에 마실 수가 없어요. 왜요? 마시면 차야 되니까. 아 많이 왜냐면 이제 다음날 쳐주시는구나. 또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네. 근데 제가 또 사실 칭따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아 그렇습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사야 네. 되겠습니다. 아유 좀 가져가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노나콜릭 맥주까지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이 보니까 코스피는 0.07% 플러스, 아슬아슬 플러스. 그리고 코스닥은 약간 또 마이너스네, 0.08%. 거의 요 정도면 그냥 뭐 혼조다 요 정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오늘도 종목별 장세가 좀 강하게 이어졌고요. 또 네. 섹터별 좀 강한 순환매가 도는 시장이 지난주부터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도 좀 연속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지수는 혼조로 나타났는데 뭐 종목별 장세는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볼 네.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좀 강했고 어떤 게좀 약했습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대체로 좀 강했던 섹터가 그동안 좀 계속 테마를 형성해 왔었던 뭐 수소 관련된 섹터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섹터 내에서 뭐 수소 관련 섹터,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이 오늘 좀 상당히 좀 아, 강했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좀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모터쇼 기대감 때문에 일부 좀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네. 실질적으로 오늘 가장 뭐 강했던 섹터라고 한다면 뭐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쪽이 상당히 급등하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도 좀 나타나는 그런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네. 또 이제 2차전지 소재 섹터 주들도 그동안 좀 조정받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큰 그림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죠, 다들. 네. 뭐 그러니까 친환경, 그다음에 뭐 나중에 탄소 중립, 요거 하나로 딱 연결되는 거죠. 탄소 중립이라는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그 키워드에 맞는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올라와서 오늘은 뭐 원전 관련주도 오르고 뭐 대부분이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아까 저기 좀 채팅창 보니까 LG전자 얘기는 하시는데 LG전자는 빠졌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좀 올랐고 그다음에 오늘은 좀 특히 좀 그동안 좀 신규 상장됐던 종목들 보호해서 풀리는 네. 종목들이 좀 급락을 하면서 좀 지수가 좀그 해당 가는 뭐 영향을 좀 일부는 좀 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좀 MSCI 지수 편입 때문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 쪽으로 안 그래도 조금 최근에 좀 조정세 나오면서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네. 보호해서 해제 우려감 때문에 좀 급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보호해서 해제. 그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뭐 이런 친구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이제 그런 기업들 빠지면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삼성전자나 LG화학이 오랜만에도 급등했던데 네네. 뭐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그 삼성전자는 계속 들어와서 뭐 오늘도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LG화학은 정말 많이 팔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바뀐 것 같은데. 오늘 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좀 네.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 GM 볼트 이슈 때문에 네, 계속 급락을 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시다시피 에너지 솔루션 상장 좀 약간 불충해지면서 좀 하락이 있었었는데 오늘의 이슈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리튬 인산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 모델 쪽들 LG화학이 네. 좀 진출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LG화학이 약간 돌파고 왜냐하면 LG화학이 제 뭐랄까요 기술이 없어서 불나고 이런 건 사실은 아닌데 좀 뭐라고 할까 그게 좀 완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과하게 이제 완충이 되다 보니까 불이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근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면은 약간 좀 저밀도이기 때문에 뭐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좀 없는 반면에 약간 좀 뭐랄까요 그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은 좀 짧아지는 네. 그런 건 있지만 좀 안정성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궁극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중국에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있고 또 LG화학 자체도 워낙 많이 빠졌었던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LG 마그나와 관련되는 애플카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최근에 LG이노텍이랑 LG화학이 금요일부터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LG전자만 좀 빠졌고. 네. 오늘도 그렇고 이제 지난주부터 약간 제가 느낀 게 시장이 뭐 색깔이 완전히 바뀐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를 이제 대변하는 플랫폼이나 2차 전지 소재가 좀 시들시들하잖아요,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게 낙폭과 대주들이 슬근슬근 움직이고 네. 김민호 씨도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5G 통신 장비도 네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분위기가 약간 이제 낙폭과대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인가요, 이게? 저도 요새는 계속 이제 뭐 타 방송을 하거나 아니 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릴 때 싼 종목을 사세요. 상대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사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수가 빠질 때는 이렇게 확 돌아가면서 막 빠지는데 올라올 때 보면은 이제 막 급하게 올려서 이제 지수 관련주도 올라오고 뭐 일정 부분 낙폭과대주도 올라오고 나면 또 이렇게 쭉 두리번 해보면 또 덜 오른 종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덜 오른 종목들을 또 이제 주워 담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테마 안에서 덜 오른 종목들이 조금 지수와의 좀 괴리가 상당히 있는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라올 것들 올라오고 나면 아 요거보다는 좀 더 덜 올라온 거 좀 싼 거 이렇게 찾는데 그런 테마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G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으로 좀 돌아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네.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도 뭐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연기금에서 이제 좀 중소형 관련되어 있는 위탁운용사 좀 선정한 부분들도 약간 중소형주 심리를 조금 자극하는데 약간 일조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지수보다 좀 많이 빠지고 덜 올라온 종목들 간에 좀 키 맞추기, 순환 매장세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갤럭시, 뭐 지폴드 관련주들 가고 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또 따라 붙는 게 또 이제 통신 장비 쪽들도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네. 연결지어서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이랑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어차피 인프라 법안 9월에 이제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 집행하고 이렇게 되면 또 역시 이제 5G 같은 경우도 계속 좀 망을 깔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항상 근데 5G 관련주들은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 올 초부터 계속 울렸던 것 같아요. 간다 뭐 애널리스트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날 하루 오르고 그다음 빠지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힘들었던 섹터가 5G 섹터 아니었나 싶은데 너무 힘들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한 그래도 한 4분기 때는 항상 5G들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3, 4분기에는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연속성은 있겠죠 이제. 살짝에 네. 약간 살짝 양치기 소년 느낌 제발. 살짝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네. 그 정프로님이 좀 자신 있게도 말씀해 주세요. 체념을 하셨네. 저는 뭐 이제 해탈했으니까. 아 진짜요? 자 그러면 사실 그 미국의 고용 쇼크 나오면서 네. 이게 우리 장이 좀 안 좋을 거다 뭐 아니다 오히려 네.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크게 좋게도 나쁘게도 별로 작용 안 한 겁니까? 시장이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내가 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고용이 한 비농업 부분에서 한 72만 명 정도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했었었는데 거기 한 3분의 1 정도밖에 네. 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쇼크죠. 근데 이제 뭐 내용을 뜯어보면은 뭐 이제 알바하던 뭐 고등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었고 기타 등등 좀 많이 있었는데다 또 거기다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되다 보니까 더 줄어든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자동차 쪽 고용은 조금 더 살짝 늘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생각할 때 이런 거죠. 파월이 이제 고용 완전 고용 보통 2%라고 그러거든요. 완전 고용을.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이 한 5.2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완전 고용이랑 괴리가 상당히 있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 부분이 강력하지 못하면 테이퍼링 시기를 살짝 늦출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괜찮아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으니까 시장의 돈은 조금 더 돌 거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그 대신에 또 대형주를 올리기에는 또 수급이 아주 막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래서 또 약간의 좀 트레이딩성 매매로 좀 순환 매장세가 더 강하게 돌고 있고 미국 시장도 계속 뭐 다우와 나스닥 왔다 갔다 하면서 역시 그쪽도 약간 좀 종목 상승의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좋았습니까 혹시?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고 뭐 수소차 관련주, 뭐 수소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자동차 쪽에서는 뭐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까지도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모터쇼에 대한 기대감 8일이죠.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이제 모터쇼에서 이제 현대가 이제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비전도 발표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 예, 정책 탄소 배출 뭐 거의 97% 이상 이제 감축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역시 뭐 수소차 뭐 전기차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부각이 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수소차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지만 네네. 오늘은 뭐
대체로 아까 이렇게 막판에 끝날 때쯤 보니까 뭐 만도도 좀 올라오고 뭐 모비스도 좀 올라오고 뭐 그다음에 또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올라오고요. 그동안 좀 조정 많이 받았던 뭐 차량 경량화 관련된 뭐 명신산업도 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뭐 현대 기아차가 좀 최근에 좀 실적이 그닥 좋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가 좀 풀려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좀 하반기로 갈수록 또 특히 현대 기아차가 좀 힘든 구간 안에서도 친환경차 쪽들은 조금 선전을 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다 연결돼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테마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순환매 일환, 뭐 낙폭과대주 반등 이런 부분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좀 2차전지 뭐 다수소 뭐 이런 신재생에너지 가고 난 이후에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좀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이 뭐 낙폭과대주도 좋고 좀 분위기가 어쨌든 8월 중순에서 이제 말로 가기 전만 해도 정말 암울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 2주 만에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좀 뭐 이렇게 어쨌든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좀 주변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이제 다시 한번 고지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으신지 아 아직은 신중해야 된다. 여전히 아직 한국 증시가 좀 넘어야 될 산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종목 장세로만 봐야 된다. 네. 이런 시각이 좀 많은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시각적인 부분 이런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들고 간다라는 들고 생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잖아요. 기본 3종 세트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선호하시는 대형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일단은 좀 괜찮지 않겠냐. 특히 지금 9월 달 들어서면서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는 부분은 배당 수요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현대차 배당 수익률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배당 수익률 높고 뭐 전체적으로 오늘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9월 달부터는 이제 좀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9월 중간 배당이 있지만 이제 현대차는 뭐 연말 배당까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배당도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수요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자체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또 증권에서 직원 입장에서 보면 증권에서 직원들 자체는 대형주보다는 상당히 지금 중소형주, 네 그다음에 이제 개별주들 뭐 이런 종목들에 약간 조금 몰입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막 위메이드 같은 종목 너무 급등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섹터별로 상당히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수익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증권에서 직원들은 좀 약간 개별주에 좀 많이 몰입되어 있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아직 좀 대형주의 끈을 놓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기대가 막 높고 그런 상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요새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그래도 적어도 약간 좀 테마성이긴 하지만 어차피 정책이 가리키는 방향 안에 있는 종목들 이런 쪽 종목들한테는 살짝 좀 관심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보면 강남에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네? 근데 제 눈이 이상하게 됐는지 요새 이상하게 테슬라가 잘 안 보이고 넥쏘를 제가 되게 많이 봐요. 근데 그래서 내 눈앞에 알짱거리는 차가 맨날 알짱거리는 것도 아닐 텐데 오면서도 제가 88도로에서도 봤거든요 넥소를. 근데 어제도 봤거든요. 그 관련주를 사셔서 그래요. 네, 그 관련주 사면 그거밖에 안 보여. 근데 정말 의식 없이 보고 있는데 또 넥소네? 또 넥소는 무슨 내가 왜 이렇게 많지 넥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보면 맨날 이 친구들 핸드폰 다 5G로만 보입니다. 네, 5G밖에 안 보여요. 핸드폰을 사셨어야지.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서 넥소가 요즘 자꾸 눈에 띄더라. 아니 이상하게 많이 보여. 저 진짜 작년 올 봄에 제가 넥소 택시를 한 대 보고서 네. 신기하다고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줬었거든요. 네. 제가 넥소 택시 봤다고? 근데 요새 하루에 한 대씩은 보는 것 같아요. 역시 그 전문가세요. 제가 느낌이 넥소만 보이는 요새 수소가 제일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게 이제 투영돼서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보는 건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어제 본 차가 오늘 본 차는 아닐 거잖아요. 네, 설마. 네. 근데 왜 자꾸 눈에 띄지 싶더라고요. 아 근데 넥소가 뭐 저 일단은 넥소를 타려면 그래도 저 충전소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대체로 이제 서울이나 뭐 몇몇 도시에 좀 집중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여기 여의도 이제 아침에 보면요. 국회에서 나온 있죠.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거기 왜냐하면 이제 근처 유일하게 충전소가 국회 사당이 있으니까 맞아요. 대기 줄이 정말 많긴 많아요. 밤에 한 11시쯤 지나갈 때도 보면 거기는 줄을 서 있어요. 하긴 타나 봐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서울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외곽에서 한 번씩 이렇게 늘만 하니까 아마
아마 좀 서울에서 좀 운행하시는 게 아닐까. 사실은 전기차 충전소는 계속 의무적으로 많이 만들어야 맞아요. 되니까 네, 그런 관련주들도 좀 네네네. 많이 가긴 하는데 아무튼 모든 길은 탄소 중립 2050으로 통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좀 오늘 눈에 띄셨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장은 우리 저 부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염승환 이사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장이 힘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셨는데 역시 부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뭐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이 종목 오늘 아닌가 싶었는데 한 2시 반, 3시 가까이 되면 다시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지금 종목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시장이 오늘 사실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닥 많이 팔았거든요. 네. 거래소는 좀 사주기는 했는데 역시 코스닥은 개인이 사줘야지 올라오는 장세인데 오늘도 개인들이 한 2천억 넘게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개인들 선호도가 높은 개별 종목 장세가 네. 코스닥에서 이어지고 있고 저도 개인이고 다 개인이다 보니까 네. 그래야 좀 계좌의 수익이 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보호해소 갈 풀리는 물량 때문에 그 종목들 세계 대응이 약했거든요. 네. 지난번에 그 종목만 올라갈 때는 나만 수익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오늘 그 종목들이 빠지니까 다행이다 뭐 이런 느낌이 거꾸로 들 정도로다가 좀 개별주들한테는 조금 좋은 시기.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네. 매매하기는 어렵지만 종목 선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섹터주들이라든지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의외로 수익률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 아. 지수가 좀 멈춰져 있을 때 오히려 좀 수익률이 많이 나오고 지수 하락 구간에서는 손실률이 더 많이 커지고 아. 그다음에 이제 손실이 컸는데 지수 리바운딩 구간에서 반등하는 종목을 안 가지고 있으면 나만 혼자 또 역시 좀 동떨어져 있는 장세인데 지금은 또 빠르게 좀 테마들이 돌고 있으니까 좀 그동안 좀 많이 물리고 하락장세에서 좀 힘들었던 종목들을 네. 이번 구간에서 좀 잘 좀 올라오면 비중 좀 줄여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도 아까 여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뭐 이런 종목 안 빠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MSCI 지수 이제 리밸런싱 이후에 뭐 신규 편입 이후에 이제 뺐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채워넣는 구간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아까 그 보유해서 물량 풀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서 좀 나오는 자금들이 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게 물량이 제가 아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블록딜 돌았잖아요. 우버에서 네. 카카오뱅크 블록딜 돌고 상당히 급락했었었는데 우정본부 우정사업본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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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물량 보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3개월 락업 걸린 물량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1개월 락업은 한 96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3개월 락업은 한 135만 정도 돼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1개월, 3개월 락업은 다 풀렸잖아요. 근데 6개월 차가 이번에 돌아오는데 그게 31% 비중 되니까 엄청 많죠. 이번에 물량 나오는 게 제일 많고 이번 풀리면은 거의 이제 물량 압박은 조금 줄어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네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면 지금 1개월 락업이 풀리는 게 이제 314만 주인데 네. 3개월째가 500만 주. 그다음에 6개월째는 1,300만 주가 넘어요. 네. 그럼 이제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카카오뱅크는 물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또 뭐 과대평가 얘기도 사실 있잖아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속 물량 풀리는 대로 계속 차익 실현 매물들이 기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 좀 체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워낙 뭐 30%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뭐 그거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테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수급을 잘 체크해 가면서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 오늘 장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말씀 거의 다 나왔다고 봐도 네, 될까요?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시장이 네. 뭐 지금 3,200선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개인적으로도 좀 이번 주 사실 목요일 날 또 쿼드러플 위칭도 좀 있어서 네, 변동성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3,100 정도 하단에다 놓고 3,200에서 3,100 사이 좀 박스권이라면은 네. 계속 종목 장세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좀 테마성 이슈를 타고 급등한 종목들은 사실 좀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격 조정을 약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사실 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오른 종목들도 네. 사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수급 좀 보시면서 좀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 그다음에 아까 여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들도 이제는 좀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지는 흐름 그래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네.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의 수급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뭐 바닥에서 조금 지루하다고 팔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쨌든 근데 이제 아까 옵션 만기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 사실 이번 주가 되게 수소데이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수소주들도 요새 많이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 그 박진희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보통 그러잖아요. 재료 노출되면 빠져버리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네. 또 역시 그렇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또 제가 알기로는 11월인가 12월에 수소경제 로드맵 2.0 발표가 예고된 거라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들고 가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단기론 좀 팔고 가자. 이런 좀 스타일이세요? 저는 어차피 뭐 실전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입장에서 뭐 애널리스트라면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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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년에도 좋아 뭐 2050년까지 좋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단기 좀 트레이딩성으로 너무 많이 오른 너무 종목들은 올랐으니까. 좀 차익 실현 했다가 좀 이격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재매수하신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특히 또 바이오도 9월 달에 학회가 있어 가지고 오죽 뭐 금요일날 조금 빠진 듯하다가 오늘 오전 좀 빠지는 것 같더니 또 오후에 또 살짝 바이오 주식들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또 바이오 주식들도 지금 테마성으로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주도주 테마 안에서는 계속 좀 순환매 돌릴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수소 관련된 거는 뭐 일단은 뭐 현대차가 비전 발표하는 것도 살짝 뭐 자동차와 부품주 단에서는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수소 관련 주들도 사실 테마가 너무 강하잖아요. 지금 정책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소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뭐 태양광 그랬더니 오늘 풍력도 네. 마찬가지고 전부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안에서는 계속 정책적인 수혜를 입고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 관련된 법안 통과 이후에 또 이제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테마가 뭐 아 이건 아니야 뭐 세력주야 뭐 개별주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배제할 상황은 아닌 게 네. 이거는 그냥 뭐 일부 돈으로만 그냥 막 돌고 도는 장세는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 가리키는 방향성 다만 과하게 오르면 항상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조금 염두에 두실 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다른 출연자보다 약간 시간이 짧을 수 있는데요. 하셨던 말씀 훨씬 더 많다는 건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양은 절대치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